자, 이제 우리가 슬슬 우리 애플리케이션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제가 이전 시간에 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조금씩 리뷰를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전에 했던 건딱 하나입니다. vue.jade 파일에 보시는 것처럼 add라는 버튼이 있었는데 그거를 링크죠. 보시는 것처럼 edit 링크를 추가했고 그 edit 링크를 추가할 때이 링크가 노출되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토픽이라는 변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해당 토픽의 RID 값을 가져와서 encode URI 컴포넌트로 RID 값을 만들어줘서 에디트 버튼을 만드는 게 이전 시간에 우리가 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링크를 타고 들어왔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에러가 나타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에러를 어떻게 해야지 안 나오게 할수 있을까요? 라우트를 걸어야겠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비슷한 걸로는 add로 접근했을 때 보여지는 것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add를 카피해서 topic id를 보여주는 요거 앞에다가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부분을 edit로 바꾸고 URL의 형식을 보니까 id가 중간에 껴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id 값이 무엇인지를 알아낼 때는 id는 request의 params의 id 이렇게 하면 요 값이 1로 들어오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글 목록을 출력하고 걔를 topics로 전달했잖아요. 그다음 우리가 만든 뷰는 edit니까 edit 이렇게 하고 한번 리로드를 해봅시다. 에러가 나오네요. 에러가 나는 이유는 에디트가 없다라는 뜻이네요. 자, 저는 add.jade가 edit 제가 하고자 하는 거랑 제일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요 add.jade를 duplicate, edit로 duplicate를 했습니다. 그리고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화면이 잘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편집을 하고 싶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요그 폼에 우리가 선택한 글에 대한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edit.jade 템플릿 파일 안으로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우리가 선택한 글에 대한 정보가 유입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edit에 대한 라우트 부분에 뭐가 추가가 되어야 되냐 부분에 우리가 선택한 글, 자 여기 있는 요 RID에 해당되는 글을 읽어오는 로직이 여기 추가가 돼야 되는 것이죠. 자, 그걸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자, 여기 있는 정보는 필요 없는 거네요. 제가 토픽이 없는 경우에 토픽이 없다라는 에러를 출력하는 코드를 짰는데 요거 없는 게 낫겠네요. 글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애플리케이션이. 자, 그러니까 이건 없는 게 맞겠네요. 자, 제가 다른 쪽에 있는 이글 목록 가져오는 부분에서 add하는 부분에서도 토픽이 없을 때 나는 에러도 이렇게 지워버렸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글이 하나도 없을 때 에러가 나면 안 되잖아요. 이건 제가 잘못 짠 거죠. 그리고 토픽 id를 가져오는 부분에서는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가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SQL을 다시 작성하는데 이때는 사실 뭘 활용하면 되냐면 요 코드를 활용하면 돼요. 즉, 사용자 어떤 ID 값을 물고 들어왔을 때 여기 있는 요 SQL문이 실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요 부분을 우리가 재사용하면 됩니다. 카피.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됐죠? 붙여넣기. 그래서 id 값을 파라미터로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컷해서 지우고 여기 뷰 부분을 edit로 고쳐주면 topics와 topic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가 우리의 edit.jade로 주입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edit.jade로 가봅시다. 자, split down 화면을 쪼갰어요. 그리고 내려가 보면 이 article을 보여주는 이 폼 태그를 만드는 이 부분에다가 우리가 어떤 정보들을 입력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정보를 주입했어요? 토픽이라는 이름으로 토픽 정보를 선택한 토픽에 대한 정보를 주입했거든요. 그럼 여기 타이틀 부분에다가 자, 이 타이틀에다가 value는 topic.title이라고 하고 리로드를 해봅시다. 자, 보시는 것처럼 현재 선택된 토픽에 대한, 선택된 글에 대한 제목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도 마찬가지. 여기에다가 제가 value는 topic.description 그리고 리로드 R-I-P-T-I-O-N 너무 길어요 단어가. 이렇게 했는데 헷갈렸네요. 자, 텍스트 에어리어는 얘는 태그 형식이 이렇지 않죠.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자,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들 HTML이 익숙하지 않으시면 좀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HTML을 따로 설명 안 드리잖아요. 자,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 에어리어는 자, 인풋 같은 경우는 이렇게 value라고 하는 속성을 주면 되는데 텍스트 에어리어는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태그, 열리는 태그와 닫히는 태그 사이에 있는 정보를 value 값으로 인식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lso 부분, also 부분은 자, 역시 value는 토픽의 also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리로드. 그럼 egoing이 이렇게 들어오고 자, 슈퍼바이저를 선택하고 에디트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리체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플랜을 다시 한번 열어보니까 사용자가 그 에디트 페이지로 간 다음에 전송 버튼을 누르면 어디로 가요? 토픽의 똑같은 주소로 가는데 포스트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돼요? 자, 이렇게 더하기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RID 값을 우리가 끼워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encoded URI 컴포넌트의 토픽의 RID 한 다음에 여기다가 RID 그리고 포스트 방식 됐나요? 이해되세요? 예. 자, 그리고 리로드 한 다음에 제가 여기서 제출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add로 가는데 주소가 잘못됐네요. 어떻게 잘못됐나요? 여기에 add 뒤에 슬래시가 빠졌습니다. 자, 다시 back 하고 리로드 하시고 제출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 주소에 add로 포스트 방식으로 전송이 됐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라우트가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edit를 할 때 사용했던 이 부분을 그대로 카피해서 여기 있는 get 부분만 post로 바꾸고 SQL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나요? 수정
수정은 update입니다. 제가 대문자를 쓰는 거는 SQL의 문법은 대문자, 그리고 사용자가 입력하는 정보는 소문자로 하고 있어요. 상관없어요. 양쪽 다 소문자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update, topic, set, 그 다음에 title은 t, description은 d, 그리고 also는 a. 자, 너무 길어갖고 그냥 짧게 해버렸어요. 예.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가독성이 나쁘죠, 이렇게 되면. 자, 그 다음에 이 SQL이 실행될 때 우리는 파라미터가 이제 필요하니까 params로 해서 t의 값은 뭘로 하나요? 타이틀이죠. 근데 우리 아직 타이틀이 없죠? 왜요? 아직 안 했으니까. request body의 타이틀. 자, 여기에는 desc description, description으로 전송되고 also 여기도 저자란 뜻의 also가 전송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t, 여기 있는 d의 값은 너무 빠르죠? 잘 멈추면서 하세요. 자, dsc, 콤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a의 값은 a, 그리고 요 also의 also라고 하고, 그리고 얘가 실행된 다음에 then의 function이 실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topics가 일단 오긴 하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뭘 하면 돼요? response를 하는데 사용자를 해당 토픽에 해당 토픽에 id로 보내면 되는 거죠. topics의 0에 rid로 보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얘를 인코딩을 또 해야죠. 아이, 귀찮아. uencode uri component. 와, 얼마나 많이 했으면 이걸 외우겠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긴 명령을. 자, 그리고 한번 실행을 시켜봅시다. 다시 리로드를 하면 포스트 정보가 다시 제출이 되고 실행된 결과 리다이렉션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하죠? 자, 여기 있는 edit 부분을 add로 바꿔야 되네요. 자, 리로드 계속 하니까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안 돼서 에러를 보니까, 자, 여러분들 그 콘솔에 에러가 뜨죠? 자, 에러를 보니까 뭐가 문제였냐면 얘를 제가 이렇게 했나? 여러분 알고 계셨죠? 얘기 안 해주셨죠, 저한테? 해줄 수도 없죠.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다시 리로드 계속 버튼을 누르면 저장이 되고 리다이렉션이 되면서 이렇게 화면으로 돌아오는 거죠. 자, 그런데 어이없는 사건이 생겼네요. 제가 이걸 편집할까 하다가 이건 좀 교훈으로 남겨놓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자, 결과가 어때요? 모두가 슈퍼바이저가 됐어요? 왜 이럴까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업데이트를 하면서 where 조건을 뺀 거예요. 그러면 업데이트라는 명령 자체는 어떻게 동작하냐면 여기 있는 모든 행을 똑같이 바꿉니다. 이게 만약에 큰 데이터가 있는 상황이었다면 끝난 거예요. 정말 심각한, 가장 심각한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데이터를 제어하는 것은 굉장한 책임이 따릅니다. 이게 delete 명령이었고 where가 없었다. 다 지워졌겠죠. 그리고 update인데 제가 where를 안 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데이터 하나 빼고 나머지는 싹 사라진 겁니다.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실수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아예 업데이트 같은 명령을 실행할 때, 딜리트 같은 걸할 때, 웨어가 없으면 아예 실행이 안 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왜냐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여기서 심쿵 한번 하시고. 심쿵은 이럴 때 쓰는 말인가요? 아무튼. 웨어 조건을 추가합시다. 자, 이렇게 RID 값을 넣고요. RID는 뭘로 할까요? ID 요거. 그렇게 해서 제가 제일 끝에 있는 슈퍼바이저를 클릭하고 에디트를 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슈퍼바이저를 npm으로 바꿀게요. npm is package manager for node 이렇게 하고 요거는 going으로 하고 제출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업데이트를 실행을 시키면 이 업데이트는 이 topics라고 하는 요 결과 값으로, 업데이트를 실행한 결과는 몇 개의 행을 업데이트 했는지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방식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는 RID 값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에서 이 페이지로 들어올 때의 ID 값, 이 값을 여기에다가 직접 줘서 사용자를 리다이렉션 시키면 되겠죠. 한번 해볼게요. 제출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는 자신이 수정한 페이지의 RID 값으로 리다이렉션 돼서 자신이 작성한 내용이 제대로 잘 작성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 웨어를 빠뜨리면 인생이 바뀐다, 큰일 난다 라는 거 정말 정말 명심해 주세요.